고교 야구의 메카이자 아마 야구의 산지. 하지만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대문 야구장. 48년이란 세월 동안 수많은 스타들과 수많은 드라마와 수많은 추억들을 만들었던 이 동대문 야구장. 2년 전 봄날 이곳에서의 마지막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었다. 제41회 대통령배 고교야구 결승전. 호남의 야구 명문 광주제일고와 22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서울고가 만났다. 1회 초 광주구는 첫 타자부터 볼넷으로 보내며 심상치 않은 출발을 하는데 서울고에 기회가 왔다. 2학년 안치홍의 2루타로 선취 득점에 성공. 안치홍 유격수 3번 타자. 센터방향 쭉 뻗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한이 뒤로 가면서 오바입니다. 원바드로 오바.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돌립니다. 그대로 홈 있네. 아, 1대0 서울대학교 먼저 득점했습니다. 네, 기세를 올리네요. 여기에 광주일구는 아껴뒀던 에이스 정찬원을 곧바로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웁니다. 자, 타수는 이혁종 4번 타자. 정찬원의 첫 상대는 서울고의 에이스이자 4번 타자였던 이현종. 역시 이름 깎는다. 이형종의 안타로 두 점 앞서가는 서울고. 호민 2대0 연속 2루타입니다. 아, 대단한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다. 연속 세 번째 안타를 때리며 점수는 3대0. 고교 최고 유망주 정찬원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 아, 이거 큽니다. 3대0이 됐습니다. 한편 서울고의 에이스 이형종도 경기 초반 두 점을 내준 뒤 3회만 다시 한번 위기를 맞는다. 맞았습니다. 네. 킷바이 피치볼 몸에 맞는 공을 맞겠습니다. 제 볼입니다. 네. 아니 에이스가 뭐 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형종은 나흘 사이에 공을 303개나 던지며 지칠대로 지쳐있던 상태였다. 결국 광주일구는 바로 동점 포를 성공시킨다. 멀리 갑니다. 쭉 짚었습니다. 그대로 완전 오버입니다. 센터마 세카나나 1루자 1루자는 점쳅니다. 호민 주자 3루 2루 타석에는 김태형 지명 타자. 지면에서 베이스 볼스 번트 스퀴즈 그대로 스퀴즈 번트로 심지어 역전까지. 4대3 역전. 초반부터 장난이 아니네. 투수들은 힘들겠지만 본인들은 즐거운 난타전의 조짐이 보인다. 김태형 신났습니다. 전력 질주에서 홈으로 뛰어들어. 연이어 점수를 허용한 이형종은 바로 강판되고 외야로 나간다. 투수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자, 이제 반면 광주일구는 정찬원의 호투가 이어졌다.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자, 삼진 세 개. 행여나 공을 쳤다 싶으면 유격수의 호수가 서울고의 타자를 묶었다. 길게 송구. 분위기는 완전 광주일구의 상승세. 유경민 와인 플레이. 기가 막히게 대단합니다. 아, 3번 타자는 안. 하지만 광주일구의 기쁨도 잠시. 서울고의 타선이 다시 폭발했다. 랩투 큽니다. 홈런. 안치홍의 투런 홈런으로 5대4 다시 역전시키는 서울고. 분위기는 바로 서울고 쪽으로 유턴. 5대4가 됐습니다. 2학년 짜리가 대단한데. 내치김의 장시타까지 한 점 더 추가시키고 서울고는 두 점 차이로 계속 앞서간다. 또 한 점 독점하는 서울고등학교. 이래서 하지만 끝까지 알 수 없는 것이 고교 야구라고 했던가. 기대 부응이라도 하듯 선수들은 고교 야구의 진수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잡았다. 잡았습니다. 이거 길게 잡았습니다. 중요한 순간 송구 실책으로 한 점 내주고 마는 서울고. 6대 5가 되었습니다. 실책입니다. 한희준 1번 타자 나왔습니다. 마음껏이 네번째 타자 초구 그 세컨 실책성 수비로 다시 득점에 성공. 어느새 점수는 6대6. 또 동점이다. 아, 한일준의 적시 안타. 그럼 서울고는 가만히 있겠냐. 22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팀이 이 정도는 돼야지. 어이없는 송구를 냈던 3루수에 적시타가 터지며 한 점 도망가는 송구. 본전은 했더라 라고 생각했는데 쳤습니다. 아쉬웠다고.
볼 수가 커터 이래서 뭐 똑같은 송구 실책이라니 도대체 어떠냐고요? 서울구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상황. 위기 상황이 되자 마운드에 다시 이형종이 올랐다. 걱정도 잠시, 다행히 더블 플레이로 위기를 넘긴다. 일려 길게 송구 아웃됐습니다. 더블 플레이. 위기를 넘기자 기회는 왔다. 7회 초 서울구의 공격 타석에 안치홍. 그런데 2루타 홈런 변화구 쳤는데 레프트 아웃도 큽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그대로 넘어가느냐. 네, 넘어갔어. 안치홍 연타석 홈런이었다. 연타석 홈런. 점수는 8대6. 이미 분위기는 서울구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이대로라면 22년 만에 우승이 이뤄질 것만 같았다. 연타석 홈런입니다. 1구에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주일구 포수 신청으로 한 점 더. 9대6. 7회 꽤 큰 점수차다. 하지만 끝까지 안 쏜 것이 고교야구 아니더냐. 이거는 굉장히 큰 패스볼이 되네요. 역시 고등학교야구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알 수 없었다. 8회 광주일구의 맹추격전이 펼쳐졌다. 4개의 안타로 2점을 뽑아내며 한 점차 턱 위까지 쫓아왔다. 1루자 호민 한 점차 9대8이 됐습니다. 서울구와 광주일구는 그렇게 승부의 9회말을 맞아갔다. 고등학교 대회 결승전 경기 이제 승부는 9회말 광주일구 정규직 마지막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서울구의 이형종 마운드 위의 에이스는 외로웠다. 큰일 났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업방투 실패. 자 1루 던질 때 세이브 됩니다. 정찬호는 사구로 내보내고 수비 실책으로 주자는 벌써 2루.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은 이형종 과연 어떤 공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아 이게 뭡니까. 공투를 던졌습니다. 크아 결정적인 순간에 폭풀하니 할 수만 있으면 마운드에서 내려가고 싶은 이형종. 그러나 더 이상 교체할 투수도 없는 상황. 끝까지 혼자 참여해야만 했다. 투3에서 7구 맞습니다. 2번 타자 호경민 투3 빗말이면서 1루쪽 파울쪽 잡았습니다. 다행히 파울플라이. 이제 우승까지는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았는데 이래서 주자 3루 자신 있는 우승을 해봐야 됩니다. 원투 아 몸에 맞았습니다. 크아 이번엔 공이 타자의 몸으로 향했다. 2사의 주자는 1-3루 최대 위기를 맞는 서울구 그리고 이형종. 서울고등학교 또 광주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투아웃에 주자 1-3루 투아웃 주자 1-3루 안타다 안타입니다. 결국 이형종은 안타를 허용했고 광주 제일구는 극적인 동점을 만든다. 투아웃에 주자 2루와 1루 아 고기를 붙이고는 이형종 투수입니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아 이래서 9대9 동점 어떻게 결승전이 양쪽이 9점씩을 냅니다. 아 이형종 정말 제가 안쓰러워요. 제가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경기는 계속되어야만 했고 이형종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외롭고도 지친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안성구도 빠져있는 서울고등학교. 네,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닌가요? 표정이 울어요. 네, 지금 울고 있어요. 네. 이것이 정말 고등학교의 진정한 승부입니다. 네. 네, 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광주일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안타율 한 개 눈물이 앞을 가려서일까 또다시 컨트롤이 되지 않는 투구. 체력과 정신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힘이 다했으면 한계에 왔습니다. 네. 네. 아 투수가 없나요. 이제 투수가 없어요. 서울고등학교 운영 6번 타자 투라시 잘 던졌나 싶으면 볼. 이번엔 심판이 야속하구나. 아우 참 나도 마음은 스트라이크 주고 싶다고. 투에 투 6구를 맞는 6번 타자 윤여운 9회 말입니다. 9대9 동점 투에 투 6구 1루점 맞았습니다. 굿바이 안타.
경기 끝났습니다. 역전승을 거두는 광주 제일고등학교 무릎을 꿇고 마는 이영종 투수입니다.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던 서울과 광주 제일고, 그 알 수 없었던 고교야구의 끝은 이렇게 광주 제일고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반면 서울고는 22년 만에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패전 투수가 된 이형종은 겨우겨우 참아왔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고교야구다운 투지와 고교야구다운 눈물, 열혈 고교야구 만화와도 같은 승부를 보여줬던 그때 그 경기. 그로부터 2년 후, 그때 그 경기의 주인공들이 한국 프로야구를 서서히 수놓기 시작했다. 유니폼을 바꿔 입은 게 아닌가 싶은 정찬원과 안치홍, 그리고 아직 고교야구의 피로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형종까지. 그들이 프로야구 무대에서 또다시 명승부를 만들 날이 기다려진다.